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구독자분이 여기 선물해 주신 천의엽 변경이에요. 네, 엄청 대품입니다. 저희 집에 몇 안 되는 대품 중에 하나죠. 저희 집에 이제 대품이 이렇게 염자라든가 염자 있죠? 이렇게 라울, 뭐 피치프리데 이런 거. 요게 이제 대품, 거의 대품인데요. 저희 집이 대품이 커다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실은 이렇게 뭐 한엽 식물도 그렇고 키 큰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집에서 키 큰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톱에 머리를 넘는다든가 하면은 보호기 좀 달아날 수 있고 사람의 길을 눌린다고 해서 저는 이제 키 큰 나무를 싫어하는데,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뭐 한엽 식물에 그렇게 아주 키 큰 그런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. 요거 이제 다육이 중에서는 꽤나 대품인 천의엽 변경 오늘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화분도 마땅치 않고 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분갈이를 못했는데요. 오늘 좀 한가하고 또 화분도 이렇게 마침 있길래 네, 여기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흙을 준비를 했고요. 미리 깔만 깔고 밑에 중간 난석을 좀 깔아놨습니다. 위에다가는 황토부를 깔을 예정이고요. 일단 그러면은 요 흙을 털어보겠습니다. 요거 이제 대품 분갈이는 흙 터는 과정이 조금 중요해요. 조그만 거는 화분만 이렇게 주물주물 누르면 잘 나오는데, 요거는 좀 큰 대품은요, 옆에 커다란 핀셋이나 요런 나무 같은 걸로 옆을 좀 두들겨 줘야 되고요. 밑에도 이렇게 좀 밑에 흙도 좀 이런 핀셋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찔러줘야 이게 잘 나옵니다. 네, 지금부터 그럼 한번 흙을 털어보겠습니다. 이제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. 지금 분갈이 할 때가 되게 됐습니다. 배를 조금 이렇게 핀셋으로 많이 빼줘야 됩니다. 힘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은 흙을 털기 위해서 쟁반을 좀 가져왔어요. 밑에 밑둥을 이렇게 좀 핀셋으로 눌러주세요. 네, 이거 누르니까 몇 번 누르니까 흙이 확 빠지네요. 잘 빠져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, 흙이 아주 잘 빠졌네요. 핀셋으로 몇 번 누르니까 흙이 쫙 빠집니다. 털어줍니다. 일단은 밑에까지 다 털어내요. 거의 털어냈으면 요 수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털어내면 안 되고요. 웬만큼 수형이 망가지지 않을 만큼 털어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은 화분이 있어요. 이 화분에다가 깔망하고 그리고 중간 마사 깔아놨거든요. 자, 이렇게 키를 맞춰봅니다. 수형을 맞춰봐요. 네. 웬만큼 키가 맞죠? 이게 수영에서 이렇게 옆에 나온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좀 가위로 좀 정리를 해줍니다. 이게 이제 하도 대품이다 보니까 많이 꺾인 것 같아요. 대품이라서 아주 심기가 쉽지는 않으네요. 여기도 좀 정리를 해주고요. 네, 이제 수영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뒤에부터 흙을 좀 채워주고요. 흙은 제가 거의 이제 6:4로 준비를 했고요. 마사 6, 상토 4 정도 넣고 여기다가 이제 계란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엠액도 섞어줬고요. 그리고 영양제를 좀 넣어줬습니다. 뒤쪽에다 우선 흙을 좀 채워주겠습니다. 네, 흙을 이렇게 채워주고 예, 수영 잡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아이네요. 제멋대로 자랐어요. 완전히 품이긴 한데 완전 제멋대로 자란 아이예요. 앞쪽에도 흙을 넣어줍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웬만큼 앞뒤로 흙을 좀 채워줬고요. 더 채워줍니다. 수영을 이게 아주 제멋대로 자란 아이라서요. 수영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
수영을 겨우 잡아봤습니다. 이게 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한 몸이 아니고 막 여러 가닥가닥의 그런 대품이라서요. 아주 막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. 여기다 흙을 놓으면 요게 요로 떨어지고 요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참 여태까지 대품 중에서 가장 수영 잡기도 힘들었고요. 심기가 힘들었습니다. 지금 심은 상태에서도 제멋대로 막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잡아놓기는 했는데요. 아, 정말 힘든 아이네요. 이 아이는. 네, 천우약 변경. 그래도 이 아이들이 튼튼하기는 해가지고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네, 어디에다가 앞을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여기 삐지고 저기 삐지고 아주 삐죽삐죽. 정말 제멋대로지만 그래도 멋진 아이입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수영을 잡아봤고요. 복도로 황토벌을 좀 깔아주겠습니다. 수영도 좀 더 잡아주고요. 그 썩 마음에 드는 수영은 아니에요.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심어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분갈이 완성을 했습니다.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이라서 수영 잡기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품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예, 천업 변경 이렇게 이제 살균제, 살충제 다 한 번씩 뿌려주고요. 분갈이 했으니까요. 한번 뿌려주고 일주일 후에 물을 한번 주시면 됩니다. 아직은 뭐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분갈이도 괜찮고요. 천우약 변경 대품 한번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천우약 변경 대품 분갈이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